오늘 11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특례죠. 6월, 7월, 8월이 가장 날이 덥고 공부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이 공부를 해보면 점수가 잘안 나옵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어야 9월 되어야 점수가 나오니까 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가 없이 꾸준히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별한 예외죠. 2017년도에는 이게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 부동산 등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는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시험에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외국인에 대해서 특례,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둘까요? 아니면 외국인에게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둘까요? 네,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 것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 외국인의 용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자, 2분의 1 이상,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상호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죠. 외국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지키기가 어렵죠. 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 사실 다 합니다. 미국이 경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어가지고 토지만 신고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합니다. 기억해 보니까 외국인 등이 부동산,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계약은 제외한다를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 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답이 뭡니까? 매매인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게 소유권 이전하는 게세 가지죠. 매매, 교환, 증여 계약 세 가지인데 매매인 경우 며칠 이내에 신고해요? 예,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건 특례가 아닙니다. 매매는,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법제 3조 1항.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를 하고, 따라서 외국인이 30일 이내 신고를 했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특례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기억에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범인의 합병, 밑줄 친 부분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5번, 6번 밑줄 치세요. 42번에 5번, 6번 6개월 이내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는 6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올해 신설됐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프린터 27번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적어놨습니다. 프린트 27번에 이게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27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따라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일 때 보유하던 것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칙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내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즉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27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인데 이런 숫자들 주의를 해야 되겠죠. 2차 과목은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물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2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45번에 11번, 12번.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데, 허가의 경우에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건축물이나 입주권,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고에서도 매매인 경우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다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허가도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특별한 예외에 의해서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7페이지 메뉴의 박스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네 군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 자, 야 네 군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군문자야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군문자야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 만약에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라고요. 우리 그 요약지 116페이지 맨 밑에 다만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우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 신고 허가받은 내용 둘 다 똑같다고요. 조금 전에 밑줄 쳤죠. 신고받은 내용이든 허가받은 내용이든 다 1개월 이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그집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19번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군문자야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두 개 벌칙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은 제외한다고 했죠?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맨 밑에 허가는 사전 허가고요.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 우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십시오. 49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가 특별한 예외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고요.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 경우는 이 군문자야 네 군데는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예를 들면 독도, 울릉도 다 일본 사람들이 사가면 안 되겠죠. 물론 독도는 뭐 개인 땅은 아니라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 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례라는 게 특별한 예외를 말하는 거고요. 자, 118페이지. 11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 허가구역에서는 전부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메뉴에 박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4개가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공법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이 출제됐었습니다. 2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뭡니까? 토지의 투기가 생행하거나 생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려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야 되겠죠?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인데 이게 강화해가지고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X로 출제됐다고요?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우리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꼭대기에 있는 땅은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설악산도 지금 그 조계종 땅이라더라고요. 거의 설악산이 대부분이. 그래서 입장료를 받죠. 뭐 3,000원인가 엄청나게 비싸게. 물론 못 받도록 문화재 관람료 해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는 못 받게 하는데 그거 안 주려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죠. 3,000원 안 주려면. 그래서 지금 다 주고는 있어요. 그 법에 대부분 판례는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나는 문화재 관람 안 하고 그냥 산에만 올라가겠다 하면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래도 거의 지금도 받고 있어요. 신흥사 가면 받고 있죠. 3,000원인가. 저 뒤로 백담사로 가면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신흥사로 안 가고 맨날 백담사로 해서 올라가요. 3,000원 안 내려고.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 밑줄 치세요. 토지인데 시험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주택법에서 투기 과일 지구죠. 그래서 토지 투기, 토지 위에다가 주택 X,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려도 밑줄 쳐놓으시고 미래에 우려가 있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5년 우리 프린터 47번에 동그라미 7번에 밑줄 치시고요. 박스에 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동일한 시도인 경우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박스 밑에 보니까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1%도 안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25%가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전국토에. 그래서 지금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허가구역 서울은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강남에 구룡마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경우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하고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시 원산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에만 걸쳐져 있죠.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더라고요. 허가구역. 지금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허가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허가구역이. 지금 일본도 허가구역이 있다가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허가구역이 폐지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있는데 거의 미미하다.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전국토에. 자, 119페이지 지정 절차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 밑줄 치시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 이상 공고가 우리 프린트 39번에 15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5일간은 49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시고요. 49번에 동그라미 5번 양가로 3번 해제 및 축소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지정 해제 및 축소 절차인데 지정 절차와 똑같습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도 다만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축소, 재지정 등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양가로 5번 재지정 시 특례입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와 재지정 절차가 똑같은데 다만 재지정 절차에만 특별히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특례 그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재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시도의사 의견 듣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만 시도의사 의견을 듣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지정하니까 다시 자기 의견 들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딱 두 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이게 공법이죠. 지금 사법이 아니고 공법은 뭐 도시계획 위반 절차 이런 절차가 행정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큰 흐름을 알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주택 투기가 아니라 토지 투기입니다.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 구역은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근데 재지정의 경우 특례가 있다고 했죠? 재지정만 특례가 있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만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죠. 재지정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또 5년 더 연장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될 수도 있겠죠. 팔기도 어렵고 땅값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들으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고 집값 땅값이 올라가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공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의견 청취를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하면은 동일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은 시도지사,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동일한 시도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사업을 해서 투기가 생기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직접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하고,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하고 나면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등기소장이 허가구역을 알아야지. 만약에 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이 없으면서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신청을 기각합니까? 각하합니까? 각하합니다. 아예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하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각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시험에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역시 지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똑같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똑같죠. 이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절차와.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그 메뉴에 있는 박스는 핵심 비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박스 밑에 1번에 보면 허가 대상 거래의 종류는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예약,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만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121페이지 허가 대상 면적, 우리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32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법시험에 과거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주거 18, 주거 180, 상놈이 해서 상업 200, 초과는 허가받고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066, 공업 660 초과, 녹차 T100 해서 녹지 100, 미지정 90입니다. 미간지구, 미식축구, 미간지구는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했죠.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 임백천, 임야천입니다. 임백천, 이렇게 암기했어요. 임야는 천이고, 농지는 500, 기타 250. 그 박스 밑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면적에 대한 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외죠.
전제조건 일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한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인데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이를테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요. 그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180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1번지 100제곱미터를 거래하고요. 1년 안에 또 그 1단의 토지 옆에 있는 2번지를 100제곱미터를 거래한다면 이 두 번째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허가받아도 되죠. 지금 예시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특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는데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하는 경우 효과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에 하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이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하고 반대인데요. 이거는 아예 1번지 2번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번지 그 다음에 1의 2번지 이렇게 분필을 했다고요. 처음에 200제곱미터였습니다. 200제곱미터 주거지역. 근데 분필을 해가지고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렇게 분필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한 필지가 200제곱미터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을 했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분필 후 최초 계약은 분필하기 전에 전체의 면적을 거래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맨 마지막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밑줄 치십시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법시험에 또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허가기간인데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증을 내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의 특례, 특례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3번 토지거래 허가의 특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